혹시 키가 몇이세요? 아, 저는 키 코트랑 똑같아요. 저 81입니다. 오, 사진 공개할게요. 사진 공개할게요. 짜잔. 네, 이 방송의 피날레, 오늘 게스트 방송의 피날레입니다. 남친 구하기. 예. 매일 안 온다니까. 아? 매일 안올것 같아. 전화로 받을까? 전화로 통화해 볼래요? 전화가 낫겠다. 전화로 할게요, 여러분들. 전화가 낫겠어요. 게스트 남친 만들어주기 컨텐츠입니다. 예. 070-7499-1499로 전화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 예.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 분께 전화해서 통화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전화 온다. 너한테 얼마나 관심 있으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남친 구하기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뭐라 해요? 얘기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빠가 좀 해줘요. 아니, 남자한테 궁금한 게 그쪽 몇 살?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할게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인천 살고 21살입니다. 저 네. 예대 다니고 지금은 휴학하고 있고요. 네. 네. 아, 전 수원 살거든요. 아, 수원이요? 수원이면 가깝죠. 저 자주 가요, 수원.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그냥 싸가지만 있으면 돼요. 싸가지요, 저 되게 인사도 잘하고. 아, 그럼 좋죠. 네, 식당 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뭘 잘해요? 식당 가서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택시 내릴 때 아. 우선이다 조심히 가세요 인사 열심히 하거든요. 아, 그런 거 좋죠. 네. 혹시 본인은 뭐 어떤 스타일이세요? 제가 뭐 어떤 스타일이냐고요? 네, 싸가지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아, 저는 전사이 근데 어떤 스타일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외모부터 좀제 마음에 좀 들어서. 아, 얼굴 안 사실, 보시구나. 네. 아니요, 얼굴 많이 봐요. 얼굴 많이 봐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아, 방금 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 얼굴 궁금하시면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진. 네네. 여기 지금 콧오빠 메일 있거든요. 아, 메일 있으세요? 네. 거기다 아, 보내주세요. 혹시 얼굴 한번 봐볼 정도로 괜찮으신가요?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메일 주소로 네, 제가 보내주세요. 네, 사진 한두장 정도 보내놓을게요. 네. 그리고 여기 번호 뜨니까 마음에 혹시 사진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연락,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지. 존나 좋지. 같은데 저보다? 자, 한명 더. 한명더 갈까? 아니면 얘 사진 보고 갈까? 얘 바로 사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메일 확인해 볼까? 네. 오. 그냥 보내준다는 거 봐야죠. 오. 아직 사진 안 왔어.
아직 사진 안 왔어요. 네. 핸드폰 번호가 아직 그 똑같은 번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오면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갈게요. 제가 이게 저 조명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예,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로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천생연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21살이시죠? 네, 제가 21살이거든요, 일단. 아까 B형이라고 하셨는데, 저 AB형이거든요, 환상의 조합 일단. 그리고 수원 사시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울산에 삽니다. 어디요? 울산이요. 울산? 네. 뭘? 금방 코다을 거리입니다. 뭔데? 아, 바로 가깝습니다, 그냥. 울산이요? 네, 엄청 가깝죠, 이 정도면. 네, 일단, 그냥 천생연분입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아니, 근데 울산이 가깝다고요? 가깝죠. 한 네다섯 시간이면 갈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울산이 갑자기 뭔 소리야? 사진 보냈다는데요? 사진 보냈다고? 방금. 사진 보냈대요. 다른 남자는 야네. 오, 사진 왔어. 잘생겼어. 이분 근데 진짜 얼굴 안 보시나 봐. 어? 이분 진짜 여자분 얼굴 안 보실 것 같은데. 오, 사진 공개할게요. 사진 공개할게요. 공개해도 돼요? 상관없지. 짜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괜찮죠? 훈남이네. 근데 매일로 아기 오잖아요. 어때? 마음에 들어? 연락할게요. 진짜? 하라며. 아니,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할게요. 괜찮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 오늘 또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도요? 네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 지금요? 당연하지. 어디 사는지 물어봤었나? 아, 인천 산다 그랬지. 인천산대요. 수원 자주 온다고 그랬는데. 수원 자주 온다고? 사진을 좀 크게 띄워드릴게요. 지금요? 스피커폰. 전좀더 크게. 아, 이거 네, 사진 지금 본인 맞죠? 저요. 네, 맞아요. 네, 저 만약에 카톡 신청하시면 거기 프사 히스토리에도 저 사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제 사진 나오니까 좀 부끄럽긴 하는데. 아, 왜 괜찮게 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그쪽도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은서예요, 은서. 아, 그래서 저는 이형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저 괜찮아서 연락 주신 것 같죠? 네. 그러면은 혹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연락 주실 거예요? 네, 연락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뭐, 아, 네. 아, 지금 끊으실 건가요? 아니, 아니요. 뭐 할 말. 아니, 코트 형이 끊으라고 하면 뭐. 아니, 끊지 말래요. 아, 그래요? 근데 뭐 할 말 네.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라고. 아, 아니 혹시 키가 네. 몇이세요? 아, 저는 키 코트랑 똑같아요. 저 81입니다. 아, 근데 진짜 얼굴 안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진짜 얼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얼굴을 본다기보다 제가 그 방 지금 생방을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네. 그 아마 앙빅 하는 데서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나 웃는 거는 이렇게 눈웃음 같은 게 너무 좀 아. 귀여우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저 뭐 키 말고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따로 제가 연락 또 드릴게요. 아, 네. 꼭 주세요. 아, 어쩐지 뚝딱이를 안 보셨구나. 그렇구나. 됐어. 아, 한건 했네. 한건 했네. 안 될 줄 알았어.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야, 정말 에 좋네. 에.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니랑 내가 말했잖아. 너 오늘 얼굴을 완전 화색 입히는구만. 어? 방송 나오길 잘했지. 어? 솔직히 이건 좀 마음에 든다. 아, 오늘 방송 야 마무리 너무 좋았잖아. 아. 원녀야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진짜 어류환이고 사람이면 성님 다리나져임. 원녀가 뭐야? 원녀가 이렇게 원녀가 뭐예요? 몰라? 아 나를 다리나자라고? 아니야 난 됐어 괜찮아 난 됐고 저기 이거 너가 코트한테 20만원 줘야겠다 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내가 될 것 같더라. 왠지 우리 방송 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남자들이고 또 좋아하니까 막 일본에 있는 애들까지 막 이렇게 막 오고 그랬는데 늘편 단심 가라. 20살이래 연하잖아. 얘는 좀 그렇지? 저 연하 별로 안 좋아해. 오 지저 있잖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게스트 방송 저기 2시 5분 우리가 10시 한 반에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3시간 반 때렸네. 야 3시간 반 때렸어. 코트 형 커플 되면 같이 찍어서 후기 올려주고 그래요. 그래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잘 되면은 같이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좀 카페에다 올리고 그래라. 오빠가 이어준 사랑이라고 한번 저 연락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네. 알았어요. 야, 저 정도면 훌륭한 거지. 키는 키 나랑 똑같다 그랬지? 181. 그렇구만. 그래요. 이거 잘 안 되면 개꿀잼 아닌가? 나중에 카페에다 한번 올려 네가. 잘 되면 올릴게요. 잘 안 돼도 올려요? 알았어요. 잘 안 돼도 올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카페에다가. 웃음기가 안 감춰진다. 코트 형 아니야! 저 152, 아 150 키가 150이에요. 우여곡절이 오늘 많았는데 야 그래도 마지막에 피날레로 이렇게 또 내가 이걸 마지막에 하면 왠지 될 것 같았단 말이야.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코너 짠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나가 봤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는 참 좋네. 앞으로 코너를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딱딱딱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방송 게스트 방송. 앞으로는 진짜 게스트 방송을 더 다채롭게 할 거예요. 진짜 다음에 게스트 나오실 여성분은 그 오늘은 참 아쉬웠던 게 제가 정말 인터넷에다 이거저거 주문 정말 많이 해놨거든요. 뿅망치에다가 뭐 저 뭐야 철퇴랑
저 뭐지? 막 보드 게임 같은 거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저기 발 지압판 있잖아요. 발 밟으면 막 아파 막 죽는 거. 그거 막 그런 거 벌칙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채롭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술 먹방을 하게 돼. 겨드랑이 이거 수술 때문에 그러고 오늘은 또 나중에 술 먹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벌칙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해 놨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게스트 방송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참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했었잖아요. 예, 철퇴도 그거 그쪽에 바람으로 불어 갖고 하는 철퇴 있잖아. 그 저기 뿅망치 같은 거. 예. 진작 게스트 방송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뭔가 아무튼 방송을 준비를 하긴 해야 돼. 아무리 프로다고 해도 그거에 저기 하면 안 되고 준비를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재밌는 게스트 방송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게스트 방송 코너는 끝이 났고요. 이제 게스트는 오늘 너무 고생했고 정말 오늘 소감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소감? 예.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오늘 좀 재미없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오빠한테. 총 못 쏴서 미안해. 죄송해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죄송해요 재미없어서. 아니야. 예,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었고 돌아가는 길에 좀 저 그 아까 걔랑 그렇게 문자 또 나누고 또 저 카톡하고 꽁냥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나도 오늘 제일 케미 좋았던 것 같다고. 내가 노력 많이 했어. 사실. 맞아요. 오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내가 노력 많이 했어. 미친놈처럼 소리.